여러분이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1%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은 언제 벌릴까 싶죠? 오늘은 쉽게 돈 버는 법 알려드릴게요. 돈 벌기 어려운 이유와 쉽게 돈 버는 방법,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세요. 이걸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버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 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으니 돈에 대해서 어렵게 보는 거죠. 어려서부터 돈은 나쁜 것, 죄악시 해오고 너무 밝히면 속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돈을 좋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을 왜 벌어야 하고 어디에 쓸 건지, 이게 명확하면 돈은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아무나 벌 수 있는 겁니다. 당장에도 나가면 돈은 벌 수가 있죠. 다만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일 뿐이에요. 무언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머리가 무지 좋아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자본이 많은 금수저만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생각들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킬링타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도 아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볼 때 다짐을 하세요.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되겠다, 돈을 정말 많이 벌겠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주세요. 제가 또 이런 말 하면 사기친다고 하죠. 제가 무슨 이유에서 사기를 치겠습니까? 사기를 치면 감옥에나 가지 저에게 무슨 득이 될 게 있어요?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도 감옥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왜 자꾸 사기로 보이는 걸까요? 돈을 버는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버는 방식의 수준을 거의 원시시대 때 물물교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물물교환 시대가 절대 아닌 건 아시잖아요. 돈이 오가는 시대입니다. 돈이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돈이 가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 돈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어서 그렇죠. 돈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돈 버는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그 가치를 제공하면 그 돈은 여러분한테 옵니다.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자체를 돈으로 바꿔야 해요. 노동력, 여러분의 시간,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 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가치를 제공하면 돈이 따라옵니다. 정말 쉬운 일입니다.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서부터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배워왔냐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높은 연봉을 받는다, 이게 상식이 되어서 그래요. 개천에서 욕난다, 이걸 너무 우리는 믿어왔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고연봉 직업, 이거 아니면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세뇌를 당해온 거예요. 가진 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서 빨리 나오세요. 부자들이 짜놓은 그 판에서 나오지 못하면 계속 허우적되게 됩니다. 강남 집값이 왜 비싼 줄 아세요? 거기에 대기업들이 몰려 있잖아요. 안 나가고 서울에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됩니다. 땅값이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학군이 형성되고 거기에서 좋은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강남 땅값이 점점 비싸지는 거예요. 판이 만들어지고 그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도 담합을 해서라도 계속 올리게 되는 겁니다. 고연봉 직장 들어가야 돈을 잘 번다, 이것도 다 그들이 짜놓은 판이죠. 그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거기에 갇힌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방대 나왔습니다. 10년째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개업하자마자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1억을 벌지? 저는 생각에 갇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대 나왔다고 해서 제가 내 한계는 월 300만원이다, 이렇게 정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생각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8년째 되던 해에 월 1000만원을 달성해봤어요. 저는 사실 그게 한계인 줄 알았습니다. 사업으로 돈을 벌면 월 1000만원 정도면 만족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10년째 되던 해에 그 생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월 1억이라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어도 블로그 강의와 전자책을 쓰게 됐고 그 덕분에 월 2천만 원도 벌어봤어요. 그러니 기존의 상식에 매몰되지 마세요.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판에서 나와 볼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사시나요? 지방이신가요? 저도 지방에 삽니다. 지방에서는 돈 버는 게 한계가 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우리가 사는 각자의 지역이 아니라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의 공간은 무한합니다. 사용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엇을 팔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의 공간에서는 여러분의 학력을 묻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예쁜가,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어디에 사는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돈을 무한히 벌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돈으로 만들까, 이것만 고민을 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팔까, 이것만 고민하세요. 팔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품, 노동력, 지식. 이 세 가지를 파는 원리를 잘 볼게요. 사람이 돈을 언제 내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될 때 지불합니다. 상품,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카메라,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찍을 수 있는 촬영 장비가 없으면 사야 되겠죠? 그러니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원리죠. 그런데 이 상품이라는 것은 마진이라는 것으로 돈을 법니다. 여러분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와서 그것을 더 비싸게 파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인터넷에서 조금 머리를 쓴다면 당근 마켓에서라도 중고 물품을 구매해서 리폼을 한 뒤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력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말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번역, 타이핑, 포스팅, 원고 쓰기, 광고 시청 등등등등 정말 많은 돈 버는 원리가 존재합니다. 노동력은 얼마나 어려운 작업을 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 됩니다. 혹은 창의적인 노동력도 돈이 되겠죠. 가령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돈이 되는 겁니다. 상품 판매와 노동력에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시간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투자되지 않으면 그건 돈으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품은 자본이 없으면 물건을 사기가 어렵죠. 노동력은 여러분이 아프면 판매가 또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파세요. 지식을 판매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지식은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 또 그 얘기야? 할 수 있는데요. 예시를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모든 것의 왕초보라는 가정하에 0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을 무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능력입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느껴진 것들, 혹은 노트 정리한 것들, 이걸 콘텐츠로 만들어 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블로그 개설을 하세요. 블로그 개설을 하고 이웃들을 무작위로 서류 추가를 하고 다니세요. 서류 추가 방법들은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안 보셨으면 강의를 보세요. 이웃을 매일 추가하고 다니고 여러분의 블로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노트로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보세요. 출처를 노마드 크리스라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다 쓰세요. 자, 그런 뒤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단톡방을 또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단톡방을 만들고 미션을 정하세요. 1일 1포스팅, 1일 영상, 새벽 기상, 매일 운동 인증하기, 사진 올리기, 이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정하세요. 그렇게 하고 회비를 받으세요. 보증금 개념과 벌금 개념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 모임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주일이나 월 회원으로 모집을 하세요. 안 모일 것 같다고요? 안 해봤으니까 안 모이는 거죠. 일주일 내내 블로그에다 홍보를 해보세요. 하루에 100명씩 서로 이웃 추가하고 매일 블로그에 홍보해보세요. 한 명도 모이지 않을까요? 적어도 5명은 모일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10주 동안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식 하나를 획득하게 됩니다. 서로 이웃 추가 10주 동안 하게 되었을 때 나타난 일, 단톡방에 사람을 모은 방법, 단톡방으로 수익을 낸 방법, 이런 세 가지들로 전자책도 만들어보세요. 뭐 이 영상 보고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100명이 이 영상을 봤어도 5명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1%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한 영어 스터디로 10년째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요. 2개월 동안 블로그 1일 1포스팅하고 블로그 강의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도 썼고요. 제가 10년간 영어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유리하게 시작했다고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영어 강사 처음 했을 때 저도 영어 왕초보였어요. 대학교 3학년이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건 판단력이 아닙니다. 실행력입니다. 제가 제일 답답할 때가 되도 않는 걸 알려줬다고 욕을 할 때입니다. 해보긴 하셨나요? 안 해봤을걸요? 해봤다고 해도 한 일주일은 하셨나요? 최소 6개월이라도 해보세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한테 쉬운 거예요. 뭘 시도하고 바로 포기해버리는 어떤 일이든 그렇게 해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도박 말고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한 방에 뭔가 되는 도박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될 게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 수익이 잘 안 돼도 처음보다 조회수가 늘지
되지 않아도 끝까지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버티면 뭔가 돈이 될 거거든요. 아직도 유튜브 한 지 3개월이 안 됐어요. 3개월이면 애가 태어나서 걷지도 못하는 시기입니다. 제 딸아이가 돌 지나고 1개월 됐는데요. 아직 걸음마를 떼는 중이에요. 제 영상 보고 블로그 유튜브 시작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댓글에 욕하시는 분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돈을 법니다. 돈은 언제 벌릴까 싶죠? 끝까지 버티세요.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버텼을 때 그 끝에 돈이 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든지 어렵다고 하실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당장에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리해보자면 초보도 할 수 있는 모임부터 개설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은 노하우로 지식을 판매해보세요. 지식 판매 또한 또 그 노하우로 또 판매를 해보는 거죠. 그것으로 영상 촬영과 배포 이렇게 계속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면 돈을 얻습니다. 노동력과 상품으로 하지 마세요. 자본은 없고 시간도 한계가 있다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꼭 실행을 해보세요. 반드시 그 끝엔 돈이 보일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